안녕하세요. 전당 파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요, 제가 이거 아마 4년 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했었던 거예요. 왜냐면은, 아리사카, 잠깐만요.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되나? 아리사카 타입 99이고요. 7.7 곱하기 58mm 그 탄을 사용하고, 요 보니까 1945년에 생산되었고요. 코쿠라 회사고, 그 다음에 요게 국한 문양이 있어요. 이거 보니까, 제가 이거 기록한 거 보니까, 4월 6일, 그러니까 2017년 4월 6일 날 제가 소장을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전이네요. 그죠? 약 7년 전에. 근데 지금 아마 한, 몰라, 800달러 이상 팔릴 것 같아요. 자, 이제 요즘 사실 그 국한 문양 있는 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. 자, 전장을 소개하자면요. 이렇게 모양이, 전장이 44인치예요. 그러니까 111.8cm 되고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요 국화 문양이 있고요. 총열의 길이는 26인치. 그러니까 약한 3번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. 66cm. 그다음에 무게는 7.8파운드예요. 이게 약 3.5kg. 그러니까 요 나무 아마 나중에 그러니까 전 태평양 전쟁 말기라서 그런지 나무도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보면 여기 나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여기 또 나무가 없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볼트는 또 이거 스트랩 볼트고요. 그리고 요 내장된 탄창에는 7.7x58mm 그게 5발 장전된다 그래요. 이렇게 돼 있고.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저도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몇종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그 파트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좀 좋았던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아마 전쟁 말기에 물자가 많이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없어서 그런지 막다 커진다 생략한 것 같고 그냥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사격할 수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놨던 것 같아요. 그 초창기에 보면은 여기 개머리판에 요요 듣게 이것도 보면은 그거였거든요. 그 철판으로 다, 그 양철 같은 거 그런 걸로 했었는데 이건 완전 나무예요. 재질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은 요게 또 요게 1945년산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요 문양 여기 있잖아요. 그죠? 여기 표시 요게 그 코쿠라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나 봐요.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거, 요게 뭐냐면, 1945년, 그거 같더라고. 그거 표시인가 봐요, 요게. 제가 그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전에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, 지금 또, 오늘은 또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볼트 빼는 거는 뭐, 거진 다 비슷하고요, 이런 식으로. 제가 아마 작년인가 이렇게 기름칠을 좀 해준 것 같아요. 왜냐면, 뭐, 칠탄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쏘아봤거든요, 이거. 탄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이제 밀어넣고 이게 되게 빡빡하거든요. 힘있게 해야 이게 내려가요. 작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빡빡한 편이거든요. 그리고 일단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. 저도 방아쇠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이거 얼마나 부드러울지 한번 보자고요. 2차 대전 때 근데 사용한 거고, 그리고 국한 문양이 없는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, 그 미군에서, 이거 수입, 미국에서, 그러니까 나라에서, 잠깐만, 1.17kg. 죄송합니다. 1.17kg였네. 제가 일단 빼버려서, 그, 정부에서 이제 수입할 때, 그 국한 문양을 지웠다 그러더라고요. 2파운드 약 2파운드 13.7kg 아7 2파운드 13.7온스 1.3약 1.3kg 되네요. 방아쇠는 그러니까 방아쇠는 뭐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국화 문양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가격 차이가 국화 문양이 있는 거는 조금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.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. 요게 문양이 있는 거는 이게
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그러니까 전리품, 그러니까 나 이거 집에 가지고 간다 하면서 가지고, 집에 가지고 온 거래요. 국한 문양이 있는 거는. 그리고 국한 문양을 이제 뭐 그라인더로 갈아 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거는 요거보다 조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데, 그거는 수입품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국한 문양이 있는 거는 좀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저도 사실 국한 문양이 없는 거는 몇장 만져봤거든요. 그건 다 그냥 팔아먹었고, 좀 저렴한 가격에 팔아먹고, 국한 문양이 있는 건 이제 요거 제 7번째 소장품입니다. 요거. 그래서 지금 일본군이 사용했던 태평양 전쟁 때 사용했던 아리사카 타입 99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